안녕하세요.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.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오늘의 강의 주제는 트릴은 무엇일까?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트릴 주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트릴은 무엇인가요? 쓰집기 뭐 1권, 2권, 3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음표 위에 TR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잖아요. 그건 이제 줄임말이고 TRILL이라고 트릴인데 이거는 그 위에 음 아니면 그 밑에 음을 반복되면서 빠르게 단음이나 뭐 약간 오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를 트릴이라고 해요. 옛날 바로크 시대 뭐 이럴 때는 활이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트릴이나 아니면 뭐 꾸밈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화려함을 줬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트릴이 곡의 화려함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이제 천천히 어떻게 하면 트릴을 잘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냥 빡 때리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트릴이 어떻게 해야지만 더 체계적으로 뿌리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트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손가락과 밑에 음과 위에 음의 반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그 낮은 음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 전의 음정을 세게 누르면 안 돼요. 그래서 전의 음정을 세게 누르지 말고 그 다음 음정을 세게 눌러야 돼요.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하모닉스 연습인데 서드 포지션 뭐 레를 1번으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하모닉스 할 건데 이 소리가 나야 돼요.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누른 거에서 되게 살짝만 띄워주면 이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살짝만 띄워서 이 소리를 낸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2번 잡고 이런 식이에요. 그러면 요걸 이제 두 개씩 넣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요. 이제 네 개도 넣어볼게요. 세 개. 이런 식으로요.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하모닉스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. 그래서 천천히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가칼로 이렇게 두 개씩 하면서 이것만 하셔도 괜찮아요. 이제 된다 싶으면 뭐 4개씩 16분음표를 볼게요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작용으로 낮은 음을 약하게 누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음정을 더 세게 누른다는 걸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도 시도로 갈 텐데 도샵으로 갈게요. 그러면 시도 하는데 할 때 1번 손가락을 누른 다음에 2번 손가락을 잡을 때 1번을 빠르게 이렇게 뗄 거예요. 시도 시도 요렇게요. 그래서 2번 손가락을 세게 때려주면서 1번이 깜짝 놀라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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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요. 이제 두 개씩 해서 여덟 개 이제 세 개 이제 네 개 네 개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이렇게 떼면은 이러면서 이제 도가 같은 도가 아닌데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메트로놈 연습도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우의 수로 1, 2번만 했지만 2, 3번, 3, 4번, 1, 3, 2, 4, 0, 3, 0, 2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합하셔가지고 이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떼는 걸 했잖아요. 이제는 붙이고 나서 깜짝 놀라지. 예를 들면 1번 손가락 안 떼고 3개 8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줄이 되게 뜨겁다고 생각하고 1번을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을 빠르게 떼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요 패턴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았는데 우리가
절대로 요 1번 손가락 너무 힘을 주고 엄지에다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좋은 트릴이 나오지가 않아요. 왜냐면 힘을 주게 되면 손가락이 둔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연습해 주시고,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메트로놈 연습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다 메트로놈 연습 60부터 시작해서 60, 그리고 63, 66, 69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면서 이제 빠르게 연습하시면 더 빠른 트릴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네, 오늘 이렇게 트릴이 무엇이고 그리고 트릴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배워보았는데 혹시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네,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